다리가 바깥으로 펴져 있는데 지금은 딱 앉을 때 다리가 몸통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자세가 좀 좋아졌다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채연 행동학수의사입니다. 술개골과 관련된 콘텐츠만 좀 두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이 하고 많이 해도 모자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개골에 관련된 팩트체크와 술개골 그리고 관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팩트체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모든 강아지들이 챙겨야 하는 건강인가요? 우선 초반에는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한번 체크는 해봐야죠. 우리나라가 진짜 소형견들이 많고 특히 또 작은 강아지를 선호하는 성향 때문에 유전적으로 계속 작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슬개골이 유전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슬개골이 건강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슬개골도 기수가 나뉘잖아요. 1, 2, 3, 4.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슬개골과 관련된 컨텐츠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통증이 없고 그레이드가 낮거나 아니면 아예 슬개골 탈구가 없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기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진짜 3기, 4기 그리고 분명히 다리를 드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줘야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슬개골 위험 체크 신호나 아니면 자가진단법 따로 있을까요? 사실 보호자분들이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가장 먼저 많이 보이는 게 다리를 드는 모습이겠죠. 특히 처음 빠졌을 때 애들이 가장 많이 아파하는데 깨갱깨갱거리면서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후로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오히려 익숙해지면 빠졌다가 자기가 막 껴요. 막 다리를 이렇게 툭툭 피면은 이게 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졌다라고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거고요. 평소에 잘 올라가던 곳을 잘 못 올라간다, 앉을 때 상체에 더 힘을 주고 앉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집에서 조금 볼 수 있는 모습들인데 대부분 토끼띠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드는 모습으로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슬개골 아플 때 꼭 수술만이 답인지? 아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술을 왜 하냐?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고 아프다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 있는 거고 이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다른 행동 문제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슬개골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수술이 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과적으로 봤을 때 1, 2기는 수술을 하지 않고 뭐 관리적으로 살을 빼고 운동을 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하고요. 3, 4기는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권고사항인 거고요. 만약에 1, 2기인데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또 수술을 권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보호자분들은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수술이 필요한 건지 재활로 좀 가능한 건지 재활을 하고 좀 지켜본 다음에 안 되면 수술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보호자분들이 가장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놀로라는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놀로스케어 안에는 VIP 동물병원의 외과센터가 있고요. 재활센터가 있고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요. 사실 이게 다 우리 아이들의 관절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름하여 조인트 프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반려견들의 관절에 대한 보호자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문적으로 검진하고 지금 우리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조인트 프리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하러 같이 가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의 관절 건강을 위한 조인트 프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에 이제 수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서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지 수술이 필요 없이 재활로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재활을 하고 나서 수술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가장 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기 위해서 VIP 한방재활의학센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조인트 프리 프로그램에 가장 딱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함께 검진을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안녕. 오늘 촬영을 도와줄 샤샤입니다. 가보실까요? 네, 가보자. 샤샤 가보자. 샤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오늘 자세랑 걷는 거랑 촉진상 그다음에 이제 근력 평가해서 혹시나 아이가 불편한 데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어볼까요? 걷는 자세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보폭이나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고요. 조금 빨리 걸어볼 수도 있어요. 샤샤 가보자.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예, 그렇지.
네, 보시면 오른쪽이 내려갈 때는 지금 오른쪽 다리를 자꾸 빼는데 올라갈 때는 토끼찜 뛰듯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고관절 안 좋은 애들은 버니호핑. 아, 그렇죠. 두 다리 같이 쓰는. 네. 지금 고개 이제 올라갈 때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혹시나 촉진상에 통증 호소가 있는지 좀 보는 건데요. 목은 너무 부드럽고요. 근육 톤도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얘는 요추가 좀 아픈데. 그러네요. 바로 반응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폈다 접었다를 할 때 불편감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든요. 이 앞다리는 그런 거는 없고요. 오른쪽이 항상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그러셔서. 어, 그러네. 바로 반응 나오네. 뒷다리는 지금 계속 불편감이 있어서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근력 테스트를 하는데요. 근육이 어느 정도 몸을 지탱하는데 불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바로 무너져요. 아, 그러네요. 바로 무너져버리네. 바로.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앉을 때도 보면 무릎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샤샤는 철썩하고 앉아요. 일어날 때도 구부렸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예, 예. 그게 자꾸 반복되면 그 힘이 다 허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파지는 거구나. 육안적으로 볼 때는 아이가 걷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으나 다리의 펴짐과 굽혀짐이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었을 때 각도가 정상인지 폈을 때 각도가 정상인지. 아파. 네. 저희가 지금 160도 정도 넘어가면 정상각이 160도에서 164인데 지금 160도가 도달하려고 하니까 아파하는데 무릎도 접는 거는 나쁘지 않고 폈을 때 좀 타이트하긴 하네요. 이쪽도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왼쪽을 파행을 보이고 오는 아이들 엑스레이 찍어보면 오른쪽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 경우는 이쪽 다리를 아프다 보니까 많이 안 써서 반대쪽 다리에 무리가 반대편에 무리가 가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근육 둘레를 잴 거예요. 뭘 사용하는 안쪽이 있으면 이제 가늘어지는 게 보일 건데 오른쪽이 조금 가늘어져 있는 이게 더 아파서 안 쓰니까 여기가 조금 더 가늘어져 있을 가능성. 저희가 이제 매뉴얼로 측정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청진한다든지 카디오보드로 저희가 심전도 확인하고 방사선 검사 찍고 엑스레이 찍고 네, 혈액 검사까지 아이에 대한 그 관절 평가에 대한 거는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떤가요? 결과는 좋습니다. 이게 피트니스 하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 관절 검진을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보호자님들이 아시기 쉽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 아기는 오른쪽 후지, 뒷다리가 약간 고관절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안절을 시켰을 때 오른쪽 다리가 약간 바깥으로 빠지는 거 전지 부분은 괜찮고 후지 중에서도 오른쪽 다리가 조금 더 안 좋고 왼쪽은 괜찮다는 거 그리고 촉진했을 때도 우리 아기는 요추 부분이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근력 평가를 했을 때도 우측 후지가 좀 안 좋다는 거 저희가 관절 가동검진은 강아지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애기는 관절 가동검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 오른쪽 고관절 쪽이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필라고 할 때 자기가 마음껏 못 핀다는 거 후지 근육을 재는데 안 아픈 다리는 29cm 아픈 우측은 28cm인데 요 1cm가 아이한테는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기 점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 검사표를 갖고서 피트니스 선생님한테 또 상담을 해서 어떤 운동이 우리 애기한테 맞는지 플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사샤가 나이가 있다 보니 막연히 그냥 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만 하고 운동을 진행했는데 오늘 이렇게 조인트 프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관절 마디마디에 대해 알다 보니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더 나아질지 이런 게 훨씬 더 기대가 되고 사샤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데 더 좋을 것 같은 기대감이 이제 오늘은 샤샤와 진단대로 운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샤, 잘했어. 샤샤 오늘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네, 샤샤가 평소 기본적인 거에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 잘 돌아다니고 하는데 조금 앉은 자세나 뒷다리에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는 조금 틀어지는 것도 보이고 원장님께서 직접 만져보시면서 촉진을 했을 때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네.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스트레칭도 해서 관절 범위도 늘려주고 특히나 약한 뒷다리 쪽 근육 강화를 할 수 있는 운동들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전문 세비쌤이 한번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도구들이 많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본격적으로 사샤 뒷다리 근육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밸런스 도구를 사용을 할 건데 사샤 같은 경우는 뒷다리 쪽에 너무 많은 체중이 실리지는 않게 그 원장님께서 사샤 팔꿈치 정도 높이 되는 도구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앞다리에서 관절이 꺾이는 요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짧은데? 네. 높이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뒷다리 쪽에 너무 많은 체중이 실리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높이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옳지. 밸런스 도구 위에 사샤 앞발만 이렇게 올라오게 해줬어요. 앞발을 올라온 채로 버티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실리게 되기 때문에 뒷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샤가 올라와서 버틸 때도 보면은 체중이 조금씩 왼쪽으로 조금씩 더 쏠리는 게 보여요. 아무래도 오른쪽 다리가 조금 불편함을 느껴서 그런 동작이 나올 수 있어요. 집에서 운동해 주실 때 이렇게 사샤가 버티면서 오른쪽에 살짝씩 체중을 실을 수 있게 고개를 살짝만 오른쪽으로 한 번씩 사샤가 의도하지 않아도 체중이 오른쪽으로 실리게 되거든요. 그쵸. 모든 동물들은 머리가 제일 무거우니까. 네. 난이도가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저런 밸런스 도구들은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흔들림이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체중을 실어주는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고 흔들림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운동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이번에 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사샤 앉는 자세 연습하는 운동을 조금 할 거예요. 앉아. 앉아. 아마 앉는 거 자체가 사샤한테 조금 편한 게 아니어서 머뭇머뭇 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앉아.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이쁘게 앉아. 옳지. 사샤 같은 경우는 오른 다리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 사샤 오른쪽 다리가 옆으로 조금 빠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어떤 바닥이냐에 따라서도 자세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발바닥에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더 다리가 옆으로 빠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해주실 때도 요가 매트 같은 거 네, 깔고 요가 매트 깔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카펫이 있으시면 카펫 위에서 운동해주셔도 되시고요. 앉아. 옳지. 지금은 아까보다는 자세가 훨씬 좋은데요. 오, 네, 보조 도구를 조금 사용해 볼게요. 옆으로 많이 빠지지 네. 않게. 앉아. 옳지. 옆에 좀 도구를 놔주니까는 다리가 조금 일자로 똑바로 앉는 자세가 조금 더 보여요. 네네. 옳지.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운동을 진행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저희가 근력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이나 밸런스 운동 같은 경우는 근육을 사용을 하면은 하루는 쉬면서 근육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하루는 쉬고 이틀에 한 번이나 아니면 3일에 한 번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사샤 운동해 봤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죠. 그 전에 검사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맞아요. 저희가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근육이 늘어나고 좋아지는 거를 기본 기간을 3개월로 보고 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대신에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에 와서 운동을 하고 저희가 알려드린 운동을 보호자님이 집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3개월 뒤에 지금 저희 처음 검사했었던 거에 비해서 얼마나 근육량이 늘었고 자세는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운동을 해나가야 되는지 다시 검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재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사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운동을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건 3개월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1개월 뒤에 한 번 다시 검진을 해서 사샤의 다리가 그 전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진을 한번 해보고요. 예, 예. 4주 정도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하고 나서 그 전과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을 받는 시간 때문에 왔습니다. 조금 떨립니다. 보통 우리가 몇 번 정도 했을 때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보통 한 달 정도 이제 하고 나서 중간 체크업을 하고요. 아, 네. 한 4주 정도 더 하고 나서 총 두 달 정도 되면 아이가 이제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중간 평가하는 이유가 그 전에 좀 좋아진 아이들이 있고 자세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잡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앉는 자세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또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리 와보세요. 샤샤 입장. 아, 이뻐라. 자,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볼까요? 샤샤 걷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샤샤 이쪽으로 와서 샤샤 앉아볼까? 샤샤 앉아봐. 지금도 요 자세는 아닌데 그전에는 이렇게 앉았었거든요. 다리가 바깥으로 펴져 있는데 지금은 딱 앉을 때 다리가 몸통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자세가 좀 좋아졌다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촉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만지면 되게 예민했었죠. 그러네요. 반응, 네. 바로 반응이 나오네요. 항상 그렇지. 약간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근력 테스트를 할 때 다리를 들었는데 들자마자 바로 앉았었거든요. 네. 오늘 어떤지 한번. 아, 맞아요. 한쪽 다리 들었을 때 그랬었어요. 예, 바로 주저앉았었는데 보겠습니다. 오, 네. 운동의 효과? 네, 지금도 버티는 게. 코어도 좋아졌구나. 네, 근력도 그때는 좋아지고. 바로 주저앉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좋습니다. 균형 잡고 한쪽으로 버티고 이런 운동들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30. 여기도 30. 이게 궁금한데 그 전이 얼마나 나왔었는지? 그때 28. 어, 진짜요? 네, 지금 30. 네. 대박. 다리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지금은 165도, 170도까지 가도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그때도 160도 정상각이긴 했는데 여기는 사실 저희가 잘 못 건드렸거든요. 엄청 예민했는데 저 우선 다리 두께가 좀 두꺼워진 네. 거. 근력 테스트를 했을 때 견디는 힘이 많이 좋았어요. 늘어난 초도 많이 늘어났고 제가 재활수의사로서 느끼는 거는 첫째, 만졌을 때 예민한 게 없어졌다는 게 아이들이 통증이 좀 사라지는 경우 단단한 뭔가가 근력이 생기면서 뼈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요렇게만 잘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우리 이 조인트 프리 프로그램이 혹시라도 이렇게 운동을 해봤을 때 좋아지지 않으면 외과적이거나 내과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는 걸 추천해 주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운동을 해봤을 때 근육 두께도 두꺼워지고 버티는 힘도 커지는 걸 봤을 때는 우선 이렇게 꾸준히 하면 샤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좀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축하한다 샤샤야. 샤샤 빵빵. 뭐 따라와줬으면 제가 사실은 더 할 욕심은 안 할 텐데 왜냐면 여기서 항상 15분 하던 그 운동량이 있으니까 근데 아래에서 45분 해도 잘 해주고 떨림이 줄어들었으니까 더 해봐도 괜찮겠다. 저희가 놀루와 VIP 동물병원 재활센터 바이 우리 신사경 원장님, 우리나라 재활의 선구주자이자 최고이신 선생님과 그동안 고민이 많았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관절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재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희 놀로 피트니스와 우리 신사경 원장님이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이 조인트 프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한번 샤샤와 함께 쭉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피트니스 선생님들도 아주 좋으시고 또 우리 신성현 원장님의 수의 재활적인 그런 지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많은 아이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샤샤의 허벅지 두께가 2cm나 이렇게 커진 게 아주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고 우리 원장님도 한번 설친이 여러분들께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친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평가를 한 후에 운동이 정말 좋다는 걸 알았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까 이거를 진짜 10년 동안 고민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설치현 수의사님과 놀로 피트니스 선생님께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는 수의사로서 조인트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20살까지 튼튼하게 걸을 수 있는 튼튼 팔다리를 가진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관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건데요. 저희 놀로 피트니스 센터와 VIP 재활의학센터 신사경 원장님과 함께해서 조인트 프리 프로그램이란 이름만큼 우리 아이들한테 관절의 자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 안녕.